이 사진은 제가 끌린 자, 인 자고래라 해가지고 여기 지금 불을 지폈습니다마는 여기는 겜돌을 놓고 그 방을 전체를 뜨시게 하고 또 여기 아궁이 하나는 그 외줄고래를 놔가지고 이 게자리 난수로 합치도록 이만쯤 와가지고 합치도록 여기서 합치면 되지 않는 것이죠. 이 외줄고래는 여기까지고 여기서 합치도록 해놓으면은 겨울에는 여기도 떼고 여기도 떼고 또 겨울에는 그 남편은 열체질이라 뜨거워서 싫어하면은 여기에 불안 때는 이쪽 외고래에 자고 이제 부인은 그 뜨거운 것을 좋아하면은 이쪽 부분에 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불을 떼면은 사람이 잘수 없기 때문에 이 한쪽에만 뗍니다. 그러면은 부인은 열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불 떼는 쪽에 자고 남편은 열을 싫어하는 것 같으면은 이쪽에 불안 떼는 방에 자더라도 외골고래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게자리에서 온기가 퍼지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지만은 이쪽에 남편이 자는 이곳도 건조하면서 차지 않아야 된다. 그래야 이렇게 게자리에서 열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지 않는 것이다. 그래서 두 방을 뗄수 있고 또 각자 그 체질 따라 골라서 잘수 있고 또 여름에 불을 지피더라도 일반적으로 외온이 뜨거우면은 우리 몸은 그 차지는 것이고 또 겨울에 외온이 추우면은 몸은 오히려 따스워진다. 그런 것이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그 이론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부인들이 더 뜨신 것을 좋아해야 된다. 또 뜨신 음식을 여름일수록 먹어야 된다.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면서 여름에 보신탕이니 삼계탕을 먹는 이유가 그것이다. 외온은 덥지만은 몸은 차지는 것이다. 그러니까 찬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보양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. 그겁니다. 그래서 여름에도 외줄고래를 불 지피면은 그 산후조리를 못한 부인이라든지 또 발다리가 아프다든지 또 일을 많이 해가 피로에 겹친 사람은 이 뜨거운 자리에서 찢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방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인자고래 끌린 자 불을 끌린 자가 할궁변에 곤자이기 때문에 외줄고래와 할궁같이 고래가 넓은 고래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.